족조리 풀입니다. 처음에 얘가 시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뿌리채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 정도 시들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루 정도 물에 담아 두니까, 네, 오래 물에 담지 마세요. 하루 이틀 정도 담으면 얘가 싱싱해져요. 다시. 다시 싱싱해지면 이렇게 흙에다가 바로 심어주세요. 심어주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지금 얘들도 뿌리가 없어서 있긴 있는데 이제 완전히 약하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밑에 물을 담가 놨어요. 쉽게 해서 물꽂이죠. 흙에 물꽂이 하는 거. 여기도 흙에다가 물꽂이 하는 거. 물꽂이를 흙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네, 제가 아침에 이게 미모사가 활짝 이렇게 핀 상태가 아니었어요. 시들시들 골고 있었어요. 언니한테 영상도 보내줬지만 구름이 힐링가다 언니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밑에다가 물을 이렇게 살짝이 담아놨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됩니다. 족두리풀을 그렇게 해서 살렸고요. 네, 꽃댕강도 그렇게 해서 살렸습니다. 한번 설명이 많이 부족하지만 네, 한번 따라 해보세요. 산란을 화분갈이 했는데 왜 실패하는지를 이유를 몰랐어요. 지금 보면 거의 다 이제 좀 안정기에 들어갔는데 옆에 보세요. 따로 한개한개 심었죠? 네, 결론은 저렇게 따로따로 한개 심어야 돼요. 알뿌리예요. 알뿌리가 있는 거는 고수님들처럼 모아 심지 말고 이렇게. 이거는 분홍색 너도 사프란이에요. 네, 하나하나 분리해서 심었죠. 나도 알뿌리거든요. 네, 네, 성공했습니다. 이거는 흰 너도 샤프란이에요. 거기에 보면 흰꽃이 피죠. 지금 한참 너도 샤프란이 많이 이제 꽃이 피고 해서, 네, 제 너도 샤프란 부자입니다. 옆집 언니가 그냥 심어보라고 그냥 풀떼기처럼 툭 던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개한개 정성껏 심었어요. 지금 이게 번져가지고 뭉친 것처럼 보이는데, 처음에 심을 때는 그 파심듯이 골타가지고 한개한개 심었어요. 그랬더니 다 살았어요. 네, 흰 너도 샤프란 부자가 되었어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다가 제가 다한개한개 따로따로 심었더니 잘 이렇게 자체적으로 지금 번식을 했거든요. 꽉 찼어요. 꽉 차고 이렇게 예쁜 꽃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렇게 알뿌리는 처음에 심을 때 특히 우리 같이 초보자분들은 한개한개 그냥 파 심을 때골쪽 타가지고 따로따로 알뿌리를 붙이지 말고 심어주세요. 그러면 성공률이 높아요.